그러면 물건을 한번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애틀 아마존 본사가 있는 곳 앞에 있는 아마존 고 매장에 왔습니다. 아마존 고는 아마존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으로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계산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입니다. 그러면 아마존 고 매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스마트폰에서 아마존 앱을 열어서 인스토어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코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QR코드가 없어도 손바닥으로도 요즘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요거 QR코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열렸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왔고요. 네, 여기는 아마존 고고의 매장입니다. 네, 일반 편의점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특이한 점이 이제 이 천장을 보면은 여기에 카메라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카메라가 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계속 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건 앞에 와서 이거를 집어들면 위에 카메라가 인식하고 제가 이 물건을 집었다 라는 게 이미지 인식, 딥러닝을 이용해서 장바구니에 담기는 것까지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선반에 다 무게를 측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안에 이제 무게 센서도 있는데 그 무게까지 같이 데이터를 함께 봐서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매장에 저만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 가져간 사람은 누구인지를 파악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텐데요. 아마존답게 여기 있는 수많은 센서들은 모두 AWS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대용량의 인공지능 컴퓨팅 작업을 실시간으로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한번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방에 몬스터랑 콜드브루 하나씩 담았고요. 이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구 앞에 와 있는데 그냥 열리나? 오 열리네. 그냥 나갑니다. 오, 지금 그냥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아무 계산이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 지금 그냥 나와집니다. 뭐 약간 뭐 훔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네 나왔습니다. 과연 계산이 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제 내역에 떴습니다. 네, 정확하게 몬스터 하나, 스타벅스, 콜드브루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방에 넣어왔었죠? 열어보면 네, 이렇게 스타벅스, 콜드브루, 몬스터 네, 정확하게 인식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렇게 엄청난 클라우드 기술이 들어가 있는 아마존 고를 탐방해보았습니다. 아마존은 역시 엄청난 규모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마존을 그냥 쇼핑몰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아마존은 쇼핑몰보다 클라우드 사업 쪽이 더 비중이 큰 기업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가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60에서 7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초기에 AWS는 아마존에서 남는 서버를 빌려주는 작은 사업일 뿐이었는데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은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가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AWS가 아마존을 먹여 살리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클라우드가 중요한 시장이 되었고 계속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요즘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꼭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AWS에서 곧 국내 최대의 IT 컨퍼런스 AWS 서밋 코리아 2022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입문자, 전문가, 개발자, 비즈니스 리더까지 모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의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100개 이상의 강연이 진행되고 클라우드에 처음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도 기초를 쌓으실 수 있도록 Awesome Day라는 행사도 열리는데요. 클라우드 입문을 망설이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서 기초부터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AWS 기반 최신 기술 데모를 볼 수 있는 빌더스 존도 운영되는데요.
여기서 NFT로 30대에 은퇴하자 라는 주제의 강의 추천드립니다. 요즘 핫트렌드인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로 NFT를 발행하는 방법 등 지금 가장 트렌디한 최신 기술 데모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인 만큼 엄청난 분들이 세션을 진행하시는데요. 아마존.com의 CTO, 워너 보겔스, AWS의 대표 에반젤리스트이자 부사장인 제프 바,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두희 대표님,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대표님까지 엄청난 분들의 유익한 세션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과 11일 온라인에서 진행되니 스케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